오늘 학회는 이제 그 SIU라는 학회인데 여기에 그 피나일 프로시스에 대해서 음경 임플란트에 대해서 이제 가르치는 인스트럭션 코스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인스트럭터 중에 한 명으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코스를 이제 해보면서 느낀 거지만은 좀 차이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그 수술하는 거에 대해서 의사들이 전부 다 누구나 다 그렇지만 그래서 듣는 분들이 좀 다양한 그런 것들을 볼수 있어서 좀 좋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주로 나와서 이제 학회에서 활동하면서 뭐 음경 임플란트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는 학회니까 그럴 때 많이 얘기하는 거는 국소마취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그런 이유가 발기부전 치료는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술을 저희가 해야 되는데 그 자체가 환자한테 죽고 사는 문제를 만드는 거라면 이건 뭔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환자한테 조금 더 우리가 손해를 적게 끼칠까? 수술은 언제나 손상을 동반하거든요. 근데 최소 침습적 수술이라 그래서 요즘도 절개도 가급적이면 작게 하려고 그러고 이런 그런 추세인데 마취도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국소 마취를 하면은 수술하는 의사는 조금 더 불편할 수 있어요. 환자가 깨어 있고 수술 과정의 모든 걸 알게 되니까. 그렇지만 환자한테는 저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수술을 몇번 받아보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이제 의사들한테 많이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우리가 불편한 거보다 사실 우리가 졸리고 수술하는 건 아니잖아요. 환자가 졸리고 수술하는 거지. 그래서 그런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데 제가 이 얘기 한 지가 한 5년 됐거든요. 학회 나와서. 5년 정도 되니까 이제 사람들이 조금씩 이제 귀를 기울여 주는 것 같아요. 최근에는 뭐 이렇게 통증을 줄이기 위한 그런 프로토콜도 많이 만들어내고 국소 마취를 응용해서 이제 얘기하고 오늘 또 강의했던 다른 친구 중에 로렌스도 얘기하는 게 자기도 딴 거는 국소 마취를 하진 않지만은 퓨덴달 블락이라고 해서 회음부 신경 마취는 꼭 한대요. 그 이유가 확실히 끝나고 나서 통증이 좋아지더라. 환자분들이 좀덜 아프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정말 저는 사람들이 아무도 안 들어줄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세월이 지나면서 제가 꾸준하게 했던 결과들 발표하니까 이게 진심은 통한다? 약간 그런 걸좀 느꼈던 것 같아요.